용진 분석해 주세요. 리플들이 오셔가지고 1타의 4타는 멤버십 영상 올라왔고요. 너무 찌찌뽕 숫자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가지고 공개 방송을 찍다가 멤버십을 돌렸어요. 공개하게 좀 공개를 하는 순간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5타부터 공개 방송을 나갑니다. 뭐 똑같네. 좋네. 이거 뭐. 4, 5, 6. 4번. 3번이 딱 있어. 비가 와요. 가을비인지 겨울비인지 모를 정도로 좀 쌀쌀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당번이 느껴지시죠? 당번 가능성이 큰 숫자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소탄
소단지 있고요. 가마솥으로 오겠습니다. 3, 4, 5, 6번. 자, 그리고 24, 25, 26, 0번입니다. 0번. 이렇게 0번. 아, 느낌 좋다.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아시죠? 치기네, 치기네. 체크하세요. 여기도 지금 오케이. 5, 6, 7, 8, 7번 자리에 9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수 잘 보시고, 중복수 잘 보시고, 올라타인 중앙수 잘 보시고, 오, 당번 맞네요. 그죠? 와, 와, 44번은 일단 제외 느낌이 있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잘 보시고. 자, 6번, 5번, 오타형지입니다. 오타형지. 오타형지는, 공개해주죠. 오타는 아니다. 아, 이거 하면 가장 어려운 게 조합입니다. 조합, 숫자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떠들지 못하는 숫자들, 패턴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계속 문자 주세요. 멤버십 활용하기도 있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오타입니다. 자, 봅시다. 제가 한 번씩 하면서 엑스플 친다든가 제외 느낌이 강하네요. 그런 것은 가능하면은 그 숫자는 고정수라든가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조합할 때 한 번씩 센스껏 넣어보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 숫자에 집중하시면은 안 좋은 회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라, 따. 따라라. 자, 봅시다. 이 용지가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못할 용지에서. 가장 중요해. 그 패를 읽어내야 돼. 가장 어려워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어려운데 선생님들 공부하면 얼마나 힘드실까. 가슴이 메여요. 롤렁씨 1등을 맞춰야 되는데 그죠? 야, 숫자는 근처에 있는데 이걸 세우질 못하겠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용지 느낌이 딱 다이아 용지인데 그죠? 이 용지는 다이아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이아. 그리고 리플 좀 많이 달아봐 주시고, 리플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응? 다이아를 찾으시면은 리플을 좀 올려주시고, 응?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자, 봅시다. 어떤 수가 좋을까요? 그리고, 다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배냐? 오오오오! 그라지, 그라지, 그라지. 이 용지는 여기가 중요했구나, 여기. 이 구간이 중요한 이 용지. 아, 1번과, 이렇게 해서, 4급과, 4급. 찍이죠. 아, 이렇게 해서, 중배 와이프님께서 다이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있는 숫자 잘 보시고요. 아까 강조한 수가 있죠? 오늘 강조한 수가 딱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고요. 중복수입니다. 3, 7번 잘 보시고요. 추천. 뭔 말인지 알지?
엄마인지 알지? 자,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45번 사역 칸뜨기 자리에 37번이 들어와 있다는 걸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식으로 순간 판단하면서 연구를 하는지, 제가 미리 공부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바로 찍는 겁니다. 11번은 조심할 숫자입니다. 이번에 차 주의하세요. 당번이 나오고 안 나오고 나도 몰라. 그냥 확률적으로 49%냐 51%냐는 확률에 있어서 제가 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약하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자, 그런 걸 빼면은 뭐가 살아있다? 잘못 시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래, 요런 40번, 요렇게, 요거에 위수, 아랫수, 35번까지 같이 해서 좀 해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요거까지. 아, 이거 좋다. 요거 요래. 어떤 수가 자꾸 핵심 수가 눈에 자꾸 어느 딱 안에 들어와서 보일 때는 그 숫자는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아, 맞아. 다이아가 또 있나 체크해볼게요. 아니고. 여기는? 아니고. 제가 다이 놓친 게 있으면 여러분들. 그러지. 역시, 대방 로또방 용지는 1140의 2등 당첨된 지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시겠지만 용지가 젖빠집니다. 존내 좋아요, 존내. 내 살다 이러면 처음 봤어. 존내 좋아, 존내. 우리는 어설프게 좋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존내 좋아요, 존내. 자, 가자. 자, 이렇게 해서 45, 29 이렇게, 그죠? 엄청 전체적으로 다 잘 봐야 돼. 이 용지 전체 다 잘 봐야 돼, 그죠? 전체를 다 잘 봐야 되는데 주목된 게 있죠? 주목된 거. 그래서 전체 다 잘 봐야 되는데 이 큰 다이아와 이 다이아 중복이 됐죠, 그죠? 중복된 그 라인, 이 라인이 좀 더 중요하다. 이 라인도 중요하다. 이 라인이 중요하고 이 라인은 이 라인과 아씨 여기도 야리꾸리 합니다. 그런 거 여기 느낌이 여기 지금 이거 또 알아 오수 들어와 있었죠, 티가로. 아시죠? 대방도 한 용지 육수도 들어오는 거, 그죠? 젖빠진 용지입니다. 느낌 좋은 용지입니다, 이것 또한. 자, 6번. 제가 한 영상에다가 막 10장씩 찍어버리니까 설명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시간 넘게 막 걸리는데, 선생님들 보시는 거 보면은 평균 시청 시간이 10분도 안 되더라고. 10분? 정도? 12분? 11분? 그래, 아, 이거를 너무 길게 찍으면 지루하시구나. 아, 굉장히 편하게 좀 쉽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고 웃기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불구하고 진짜 스치듯이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구나. 그래서 좀 영상을 다른 분들은 몇 시간 찍는지 모르겠는데 한 30-40분 단위로 좀 압축을 해가지고 영상을 편수를 늘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선생님들 좀 편하게 보시지. 너무 하나가 길어버리니까 지루하신가 봐. 응? 좋아요 블록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기분이잖아.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야 기분. 리플 달아주셔도 얼마 감사하고. 자, 유용지가 말하는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냥 말씀드리지만 로또방마다 특징이 다 틀립니다. 용지 해석이 로또방마다 잘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그 하나 패턴으로 다른 로또방 용지 보면은 당번 되게 멀어집니다. 하나만 파세요. 제외 쪽 가깝습니다.
나오는 게 몰라, 나도. 제외 쪽 가깝다고. 느낌 아니까, 느낌 전하는 겁니다. 참고하셔요. 괜히 거기다 물방각 하지 마시고. 다이아몬드. 놈들은 모르겠다. 우리 애청자님, 그리고 우리 조합방 가족님, 멤버십 가족님들은 불쌤의 말에 조금은 귀 기울이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이렇게. 뭐 빼니까, 뭐 빼니까 뭐가 나오죠? 그거 진짜 잘 보시고. 이렇게. 기지뽕! 아직도 살아있네. 여기 보면 2번 당번 22번 있고 21번 있고 그리고 27번도 들어와있고 7끝 들어와있고 2끝 1끝 0끝 5끝 3,4,5 자 저기 패턴 알려드릴게요. 공부하면서 하셔야 돼. 그냥 뭐 당번 저 사람이 당번을 뭘 얘기하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건 당연한 거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패턴을 연구하는지 어떤 패턴을 순간 만들어내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같이 찾지. 같이 찾을 때는 우린 지금 같은 아군이야. 지금 동행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랑 같이 하는 분들이 강해졌으면 좋겠어. 단단해지시고. 지금 다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숫자를 그냥 뭐 용지 하나 보고 이게 좋아 보여 하지 마시고 말을 좀 아끼시고 그리고 집중하시고 자 35번이죠 뭘 느끼냐면 35번이죠 이것도 무슨 패턴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요거를 펼쳐놓은 거지 펼쳐놓은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패턴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패턴 그죠 밥그릇 패턴이죠 그죠 솥단이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밑에? 밑에 뭐가 있어요? 솥단지 밑에? 여기 지금 빨갛게 지금 불을 달고 있어요. 불을 막 불을 달고 있어요. 당번이 당번 지금 불을 끓이는 거야. 당번을 지금 여기다가 뭐 닦고 펴놓고 어? 야야 향수가 밥 탄다. 얼른 당번 꺼내가라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끝과 끝 사이에 아닌 수가 들어와 있다는 것과 끝이 생동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황수 잘 보시고 지배의 느낌인 수 거시기 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잡을까요? 역시나 솥단지가 또 있네요. 이렇게 그죠? 있어요. 중복수입니다. 끝이 중복이네요. 11, 21, 30. 31, 21. 중복수. 다이아 있나요? 다이아. 요 정도. 이 정도. 자, 7번. 재회선입니다. 좀 약하게 보시고요.
구간 잘 보세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입구가 칠 곳을 모아있죠. 자, 체크하시고 9번, 21번 느낌이 그닥입니다. 느낌이 그닥인겨. 다이아를 보신 분들 제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잘 체크하시고요. 김중배가 지금 36번 꼬시고 있어요. 29번과 28번 정다이아네. 28번, 29번 둘 다 제외성이 가깝다고 보입니다. 그럼 어떤 게 정답일까? 요거랑 요거 그죠? 요렇게 요렇게 그죠? 28, 29번은 좀 약해 보입니다. 아, 39번이 아니구나. 아, 난 두 개 같은 줄 알았다. 같은 숫자인 줄 알았네. 잘못 봤어. 지난 당번에 38번이니까 28번이, 25번 안에 들어와 있죠. 챙겨보시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27, 28, 연번입니다. 아씨. 아,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좋은 수가 많이 보이는 것 같죠. 자, 요 구간하고 요가 중복되는 라인, 요 라인 27, 28, 27, 28. 28번은 좀 약하냐. 일단 이거 잘 보세요. 3. 여기 좀 속단지. 여기서 3번. 이렇게. 7끝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7끝. 그죠? 자, 요것도 잘, 요거 안에 들어와 있죠? 이게 받쳐주는 게 또 2번입니다. 8번입니다.
들어가 있는 31, 33, 34, 36. 이 숫자가 들어가 있고, 32. 올라갔을 중복된 거 31. 31. 살짝 그닥입니다. 11, 31. 둘 다 그닥이네요. 11, 31. 어? 둘 다 그닥입니다. 그닥. 그 숫자를 빼고, 누가 주목된 거? 32, 30, 34, 35, 36. 그 35 자리에 32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여기는 33. 그죠? 여기서 34번 있다. 그리고 8번, 8번, 8탈문지는, 이 쌍수 위주입니다. 쌍수 11, 22, 33, 34 쌍수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쌍수가 있나? 쌍수 아 지난주 22번이 들어왔지. 쌍수가 지난주 22번 쌍수죠. 네, 쌍수가 쌍수 있을까요? 수도 중요할 것 같아. 그렇지. 이걸 봐야지. 이거를 접어야 돼. 이게 중요해. 이게. 젖대가. 34번 잘 보시고요. 오우씨, 찌찌뽀. 구타형지는 자 1 잠시만 뭐야 이거 헷갈려 뭐야 이게 왜 남았어요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21 31 31 그죠 1끝과 1끝 쫙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는 5끝 5 25 34 미쳤다 용지 좋다. 용지 좋다. 용지가 좋구나. 찌찌뽕 숫자가 딱 들어와 있네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떤 숫자인가 대충 감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1편 영상에 그 원포인트 레슨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숫자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느낌이 괜찮은. 숫자도 괜찮네요. 노출수도 괜찮고, 괜찮아 보입니다. 잠시만요, 12. 뭔가, 2끝, 3끝, 4끝, 4끝, 5끝, 미쳤다. 8끝, 9끝. 와, 뭐, A, B가 뭐, 2끝, 1, 2, 3, 4, 뭐, 5, 6, 뭐, 난리 났네. 자, 이거 뭐가 연결될 것 같은 느낌인데. 느낌은 연결성이 있어 보이는데, 요기도 1끝, 요기 4끝. 자, 1끝, 4끝. 와, 난리나네. 다 1끝? 5끝. 야, 이건 끝으로 달리는구나. 이 구타형지는 끝수의 완결판. 응? 끝수 완결판을 보여. 11, 22, 아니, 11, 21, 31, 41은 없구나. 자, 여기 지금 어떤 게 중요할까요? 어떤 게? 밑에는 2, 4, 5, 8, 10, 30. 와, 미쳤다. 미쳤다. 왔다, 씨. 응? 왔다. 지난번 당분 아니에요. 지난번 당분. 그죠?
이건 다이얼을 찾아야겠다. 다이얼. 일단은 엑스카리버 패턴이고요. 다이아가 있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역시나 없을 수가 없죠. 대박 노트방 용지는 말 그대로 대박 용지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어요. 중배 와이프님 마누라님의 다이아가 지금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지난번 그래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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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자, 이 구간 잘 보세요. 요 구간이 중요합니다. 요 구간을 보니까는 30일도 꼬시고 있네요. 그죠? 이걸 가능성은 열어두고 꼬시고 있죠. 그죠? 꼬시는데 그거에 속임수 넘어가지 마세요. 약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0일, 20일. 여기는 2열을 잘 보세요. 선생님들 이 용지는 2열을 잘 보세요. 이거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 그 다음 용지입니다. 2번도 약간 재회성에 가깝습니다. 10번입니다. 자, 보셔요. 어떤 걸 말해주고 있을까? 끝수, 도출수와 끝수, 벗어난 수로 19번이 잡히고 있고요. 보세요. 자, 이렇게. 오우씨, 마치 찌뽕인 느낌이네. 이렇게 잡히고 있죠, 이렇게. 그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셔야 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수가 당번이 나올까요? 제외 느낌이고요. 10, 11, 12. 자. 아, 또 사건도 살아있네. 강화석 쌤. 10번, 11번, 12번, 13번 자리, 14번입니다. 14번도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15, 16.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자리 11, 12, 10, 11, 12죠? 여기는 14, 15, 16이죠? 자, 그러면은 뭐가 중복이 되네요. 이 두 숫자 중에 한 수가 나올까요? 잘 보세요. 두 수 중에 한 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이얼 찾아볼, 다이얼. 다이얼을 찾아. 여기 다이얼만 걸리면은 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1. 아이고야, 아깝다, 아깝다.
오, 다이아. 다이아가 다이아 1, 1. 5, 4. 오케이. 그럼 그렇지. 없을 수가 없지. 대박 욕도 외종지인데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좋은 수를 미리미리 몰빵치지 마세요. 그럼 나올 것도 안 나와요. 천천히 챙겨서 천천히 천천히. 오. 어, 예, 컴온. 어, 예, 컴온. 초콜릿 좀 주세요. 초콜릿. 맞나요? 어, 맞죠. 기브미 초콜릿. 초콜릿. 아, 당번 좀 주셔요, 당번. 동행님아, 당번 좀 주셔요, 당번. 이거를 잘 체크해 보시고, 제가 올려드린 거, 그 숫자 있잖아요. 낭만 또 회차. 그거에서 이제 숫자가 많이 노출된 거는 좀 거시기 하시고, 그런, 이 안에서 꼬실 때 그 숫자를 배제하고 나머지 숫자를 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압축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여튼 지금 요 숫자 두 개 다 들어와 있고요. 이거 지금 11, 12. 이 끝은 별로 안 별로인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이 끝 15, 16. 요 구간 잘 보시고. 요거는 3 끝이고. 오호호. 당번에 두수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두수 정도. 그죠? 많이 생각하지 마. 한 두수 정도 있겠지. 자, 11통. 지금 여기까지. 10타까지만 하자. 10타까지. 자, 고생하셨습니다. 저녁시간 잘 드시고. 전국적으로 비 내리는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날씨는 많이 선선해졌어요. 쌀쌀하니까. 우리 구독가족님들, 선생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그 영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교 드리겠습니다.